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동욱 코치님과 함께 준자강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기했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중에 잘 적용하는 부분, 아직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풀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되고, 영상 설명과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수비 이후 상대의 커트를 예상하고 조금씩 전진하여 압박합니다. 요즘은 동호코치님과 함께 경기하면서 공격 드라이브를 하며 득점하는 상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커트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동호 코치님이 올 코트를 커버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려는 움직임보다 올바른 자세에서 공을 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이럴 땐 왼다리가 뒤쪽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체도 더 앞으로 숙여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빨리 움직이면서도 상대의 움직임을 보며 스트로크를 다양하게 해야겠습니다. 너무 빠른 템포로만 공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철 코치님의 페이크 모션이 들어간 언더클리어에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공에 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들어가기보다 정확히 공을 치면서 네트 앞을 점령했습니다. 괜찮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은 되치기 당하기 쉬운 코스로 스매싱을 때렸습니다. 좀더 깊숙한 대각선 코스를 노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우물쭈물했습니다. 확실하게 위치 선정을 해야 파트너가 힘들지 않습니다. 동호가 미안해. 푸쉬를 했던 방향으로 이동하여 미리 경로를 예측하고 공격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사이드 스텝 훈련을 했더니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경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호 코치님이 실수하면 눈치도 줍니다. 건방진 눈빛, 죄송합니다. 서비스 리시브하고 상대 선수가 들어온다면
네트 위로 뛰지 않게 셔틀콕에 스피드를 붙여 타고 해야 합니다. 딱 얻어맞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가 때린 코스에 따라 움직임을 달리하니 네트 앞 공격도 더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찬스라고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네트 앞으로 전진할 생각만 했습니다. 공을 정확히 타고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요즘 스매싱 코스를 신경 쓴 보람이 있습니다. 코스가 좋으면 파트너가 네트 앞에서 보다 편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언더 클리어가 너무 짧았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자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네트 앞에서는 손목뿐만 아니라 팔의 감각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동호 코치님과의 뒷사각 훈련 덕에 밀리는 공도 컨트롤해서 타구하는 느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셔틀콕에 스피드를 붙여 낮게 잘 쳐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느낌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전진하면서 타구하는 움직임은 좋았지만 마지막 커트가 더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면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네요. 모든 공은 다리의 리듬을 계속 유지하며 타구해야 합니다. 네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랠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타구하여 실점합니다. 네트 앞에서 커버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상체를 세우라는 동호 코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왼손 오른손 조합의 장점을 잘 이용한 랠리였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져도 바로 다시 일어나서 스매싱을 잘 때렸습니다. 경기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풀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되고 영상 설명과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